우리나라에는 거리는 가깝지만 환승이 불가능한 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남선 방향의 기차와 1호선, 경의중앙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과 4호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산역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두 역이 거리는 가깝지만 환승이 불가능한 별개의 역이 된 이유와 앞으로 용산역과 신용산역에 들어설 철도 노선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역과 신용산역과의 거리는 약 160m 정도, 걸어서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고속터미널역 7호선에서 9호선, 노원역 4호선에서 7호선 등 환승 통로가 상당히 긴 거리에 속하는 역들의 환승 거리가 300m 정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용산역과 신용산역 간 거리는 환승 거리가 긴 환승역들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산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용산역 광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역 간 환승은 불가능한 완전히 별개의 전철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경의선 서울역의 사례와는 달리 외부 출구를 통한 환승 할인도 불가능한 역입니다. 따라서 4호선에서 1호선으로의 환승은 서울역에서, 4호선에서 경의중앙선으로의 환승은 이촌역에서 가능합니다. 용산역은 1호선과 경의중앙선 전철 외에 호남선, 전라선 KTX와 호남, 전라, 장항선 일반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기차역입니다. 따라서 이 역은 서울에서 광주, 목포, 전주, 여수 등으로 향하는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4호선을 이용하여 용산역으로 향하고자 할 경우 서울역이나 이촌역에서 각각 1호선이나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할 필요 없이 신용산역 3번 출구로 나오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당역에서 호남선 KTX 열차 이용을 위해 용산역을 찾을 예정이라면 그냥 신용산역에 내려 걸어가는 것이 이촌역에서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하는 것보다 보통 10분 정도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4호선 서울역에서부터 이촌역까지의 구간은 한강대로를 따라 이어지는데 대부분 구간이 1호선과 경로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양끝인 서울역과 이촌역만 환승역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4호선의 초기 계획은 동대문을 지난 다음 퇴계로를 지나 후암동을 경유하여 동작대교를 건너 사당동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로를 지나려면 용산 미군기지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 지금과 같이 한강대로로 우회하는 노선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강대로로 4호선이 지나게 되면서 이 구간은 어쩔 수 없이 1호선과의 중복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숙대 입구역과 신용산역은 각각 1호선 남영역, 용산역과 거리는 가깝지만 환승이 되지 않는 역이 된 것입니다. 4호선이 지나는 동작대교 역시 동작대교 북단에서 도로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끊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역에는 앞으로 두 개의 철도 노선이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나는 현재 강남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신분당선의 용산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입니다. 신분당선 용산연장은 강남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신분당선을 신논현, 논현, 신사, 동빙구, 국립박물관역을 지나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다만 이 구간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겹쳐 추진이 굉장히 더딘 상태입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구간이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사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의 구간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추진할 계획으로 2027년 이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용산역을 지날 계획인 철도 노선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부터 시작하여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그리고 용산역과 서울역, 청량리역, 망우역을 지나 별내, 평내호평,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노선을 지하 깊숙이 지어 보상비를 줄이는 대신 정차역을 최소화하여 서울시 외곽에서 서울 시내로의 접근을 빠르게 할 목적으로 지어지는 교통수단입니다. 이 중에서 이미 착공된 GTX A 노선과는 달리 나머지 노선은 현재 계획 중인 노선입니다. 용산역을 지날 계획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 역시 현재 계획 중인 노선이며 2027년 이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노선 모두 용산역 앞 광장에 역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만큼 신분당선 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이 들어설 경우 용산역과 신용산역도 자연스레 환승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